다가 소장 해볼게요. 그리고 핸드사이드는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까 소장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직 포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직 포지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들부들한 재질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약간 멋을 내거나 주름을 잡을 때 편해지는 사용해요. 저는 꽃다발의 딱 두 배 정도 되는 크기로 두 장을 준비했어요. 한 장은 약간 사선으로 접으셔가지고요. 꽃다발을 가운데 두실게요. 한 장은 똑같이 사선으로 접으시되 반대 뜯어볼게요. 끝에서부터 주름을 잡고 올라오실게요. 그리고 사선으로 접은 뒷면에 뒷장을 살짝 가운데로 몰아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철사, 얇은 철사 18호짜리거든요. 그대로
쓰지 않아요. 오아시스에다가 살짝 넣어서 섞어주시고요. 딱 해주세요. 아니면 뭐 페인트 같은 거 원하시는 걸로 바르셔야지 좀 화이트 포장이 어떻게 접습하면 밋밋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해 보일 수 있거든요. 끝에 살짝 뽑아서 마무리 넣어주시고 너무 바짝 묶으면 안 돼요. 밑에 철사를 뒤로 눌러서 만져주시고요.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본은 미니 다발 포장하시는 방법 알아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현성한 다발 또 안내해 드릴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